짜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시청해 주시고자 꼭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계시죠? 하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경제 터전에 또 내 경제 활동에 그리고 내 건강에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또한 하루하루의 뉴스에도 예전보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새 소식이 있을까,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든 시국에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돈을 예전보다 못 벌고 경제활동이 예전보다 못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향후 1년이 지난 다음에는 40% 이상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거의 폐업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힘들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 내가 일터를 잃을까?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의 영향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십니다. 7월 말로 끝났었던 실업급여에 대한 정부 지원금 굉장히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저께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또 한 번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화 미팅이었죠. 협상을 하기 위해서 20여 분 동안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무런 합의점도 갖지 못하고 결렬이 되고 말았다는 소식을 또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한숨이 나옵니다. 5차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8월 말이 돼서 한 달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원 의장이 하는 말은 여러분들도 여러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민주당에서의 입장은 3조에서 많이 양보를 해서 지금 2조 가까이 떨어뜨려 놨습니다. 합의를 보자고 말입니다. 공화당에서는 1조 이상은 양보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얘기하기로는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하게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으로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있고 경제 악화는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공화당은 밀어붙이는 법안만을 사용하면서 너무도 터무니없이 낮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옳으냐 이렇게 따지다 보면 여러분들의 개개인에 대한 정치 논란이 굉장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모두 배제를 하고 우리로서는 언제 결정이 나서 $1,200를 1인당 받게 되는지 실업급여에 대한 정부 보조 추가 금액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지 그 외에 그란트, PPP 이러한 론들은 어떻게 부분이 언제 결정이 될지 그것만 관심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장 눈앞에 힘든 부분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 입장에서는 학교, 병원, PPP론을 통한 정부에서 기업들을 정부 보조하는 부분, 추가 실업수당 그러한 부분이 다 필요하다라고는 공히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이게 많으냐, 이게 적으냐, 이게 오르냐, 이만큼이 그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본인들은 곧 있으면 정치에 대한 부분으로 더욱더 합의점에 있어서의 서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의 마음을 알고서 정말로 우리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건지 이제는 좀 헛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3조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최근에 와서는 2조 달러까지 양보를 하겠다라고 했고 공화당에서는 무조건 1조 달러 이상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300의 정부 지원금을 FEMA를 통해서 지원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그것을 신청한 주는 현재 30개 주가 넘어가고 있죠. 다른 주는 나머지 주는 현재의 돌아가는 사태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600든 $450든 어느 지원금이 진행이 될 것이고 $100 미만의 실업급여 주당 받는 분들한테는 못 받는 부분도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눈치를 보겠다. 이런 경우에 주들을 빼고는 30개 이상의 주가 현재 급한 마음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뉴욕주도 신청을 했습니다. 뉴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텍사스, 아리조나, 루이지애나, 미주리, 테네시주는 $300를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First in, First out이라고 먼저 신청한 주 그리고 먼저 신청한 주를 지급하게 되고 나중에 신청한 주를
나중에 주게 되는데 예산, 필마에서 책정되고 있는 예산이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지급하고 싶어도 주가 받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의 팬데믹이 오겠죠. 대부분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에서 6주에서 8주가 돼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뉴저지주나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1, 2주 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의 9월 말이나 10월 달이 돼야지만 그래도 300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이라고 해봐야 1200불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태가 계속해서 힘들어지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이 100만, 2주 연속 100만 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현재 8월 15일 날짜로 해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1453만 5천명이라고 합니다. 1453만 5천명.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신청을 해서 받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돈을 잘 벌고 여유롭게 살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숫자가 그렇다면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그만큼의 숫자가 된다고 판단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몇 천만 명이 현재에 내가 밥을 먹고 싶어도 음식을 사러 장을 보고 가고 싶어도 유틸리티를 내고 싶어도 렌트를 내고 싶어도 학비를 학용품을 학교를 보내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서포트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5차 협상까지 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으로도 곧 있으면 선거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 욕심도 물러나겠죠. 그리고 당연히 정치적인 목적으로서의 합의점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입장에서의 이웃 주민이 밥을 못 먹고 하루하루를 눈 빠지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대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좀 더 급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의 가치, 사람의 삶을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만이라도 양보를 해서 최대한 합의점을 이루고 그러한 이루어지는 부분이 빠르게 결정이 나는 게 순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면은 벌써 노동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에는 5차 협상이 벌써 삐뚤어지고 결렬이 또 됐기 때문에 노동절 전후로 해서 다시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합의점을 이루어서 9월 13일에서부터는 모든 것이 합의에 결정된 이후로 실행이 돼서 우리한테는 9월 중순, 9월 말까지는 계획된 일들 1200달러의 보조금, 그리고 실업수당의 보조금, PPP론, 그 외에 각종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의 그란트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9월마저도 넘어간다면 현재 8월 안에도 해결이 될 거라고 기대했었던 지난 몇 주간처럼 9월달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지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7, 8월달보다 힘든 가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경제활동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부분에 비즈니스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9월 8일 노동절 이후에 확정이 되고 다음 주죠. 9월 23일서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받을 수 있는 플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나마 3주 후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많은 뉴스, 매일같이 반복되고 똑같은 얘기의 뉴스, 우리도 이제는 지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정확하고 결과론적으로 결정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지금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저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또 한 번의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정보 소식이 바로 나와서 우리한테 박수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신 뉴욕 기다리쌤의 시청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